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김예서예요. 너무 어색하네요.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제가 사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서 살고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이루고 싶어요. 그게 하나는 배움이고 하나는 예술?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닿을 수 있게 만들고 싶다?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이제 일조하고 싶다.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제 속에 다른 부분들은 별로 안 하고 싶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다른 것들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호점을 한 줄로 소개하자면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랑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뉴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지금은 되게 MZ세대의 호점이다 라고 많이 불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제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98년생인데 막내였거든요?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거의 최고령자 반열에 있더라고요. 저희 호점에서. 또 재밌는 부분은 지금 이 호점은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 중에 나이가 또 어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그쪽에서 또 새롭게 받고 배우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이건 제 자기소개 끝내겠습니다. 이제 논스를 왜 사냐고 물으면 저 오히려 논스 왜 안 살아요?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왜냐면 논스를 처음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막 생각이 많았는데 들어오고 나서 이제 살기 시작하면부터 제가 안 나가요. 논스 밖으로. 제가 좀 되게 아웃고잉한 성격이어가지고 친구들도 진짜 많이 만나고 원래 밖에서 엄청 많이 놀고 이러는데 제가 논스 들어오고 나서 약속을 거의 안 잡았어요. 진짜 친구들 한 다섯 번 만났나?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. 제가 호기심이 많은 편이고 특히 지적인 호기심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늘 갈구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논스 안에 오고 나서 그런 쪽으로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, 이 얘기 하고 싶은데 하면서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. 사람들이 되게 일적으로도 배울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거 외에 그냥 같이 한 곳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따뜻한 가족 같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논스를 약간 왜 사냐고 물으면 약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?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좀 살아보면 논스 하면 생각나는 몇 개를 꼽자면 한 3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는 일단 되게 따뜻했던 경험인데 제가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.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이제 눈을 떴는데 서서히 아파진 거예요. 그래서 딱 눈을 떴는데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. 진짜 침대에서 이렇게 기어서 나와가지고 119를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.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되나 이러면서 택시까지 근데 내가 기어나가서 이걸 탈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을 막 하면서 근데 그때쯤에 이제 저랑 같은 방을 쓰는 오진 언니라고 있었는데 오진 언니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어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다 챙겨주고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언니는 다른 플랜이 있어서 갔고 2호점 단톡방에 예서가 지금 다리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혹시 나중에 데리러 와주실 수 있는 분 있냐고 했는데 그때 지민님이라고 저랑 엄청 친하지 않았는데 선뜻 이렇게 바로 아 제가 갈게요 해가지고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. 진짜 아 혼자 만약에 집에 있었으면 아마 앰뷸런스 불렀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저는 진짜 따뜻하고 감사했어요. 그런 따뜻했던 경험이 있고 하나는 좀 웃긴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 쓰실지 잘 모르겠네요. 그냥 저랑 같은 방에 살았던 용인 언니라고 있는데 그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언니가 이렇게 막 먹을 걸 나눠줬는데 근데 밥을 먹다가 그 밤이 이제 신내가 나는 거예요. 안 되겠다. 이거는 그냥 뭐 그 편집에 사실 두 가지가 됐다. 두 번째 제 논스 모먼트에 대해 쉐어를 하자면 좀 커리어적인 부분이랑 제 개인적인 성장이랑 좀 얼라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. 근데 이제 좀 더 뭔가 제가 직접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. 제가 생각한 제 삶의 목표에 가까워지려면 예술이랑 배움을 좀 더 사람들한테 많이 닿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? 그리고 내가 여기 논스에서 사실 블록체인이랑 이쪽으로 엄청 많이 배웠는데 크립토랑 그거랑 예술이랑 엮어서 세상에 좀 더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그 과정이 제 인생에서 엄청 감동적인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최근에 그래서 제가 좀 인생이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제가 논스 안에서 밍글링을 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안 있었으면 전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. 그래서 엄청 감사해요. 논스 전후 차이를 생각해보면 개인의 성장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가치관이
예전에는 조금 그 가치관에서 제가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치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용기를 많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단 논스에 약간 또라이들이 좀 많아요. 그래가지고 나도 또라이처럼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? 그래서 좀 그런 걸 보면서 용기를 많이 얻는 것 같고 세상에서 이렇게 정해진 룰을 따를 필요가 굳이 없다.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개척화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의미 있겠다. 이거를 엄청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그거를 막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보는 거랑 그 사람들 같이 사는 거랑 이거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그게 제일 많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수치를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약속 횟수가 줄어들어서요. 예전에는 한 일주일에 그래도 두 번 만났다고 치면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만나요. 거의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고 만난 친구도 두 명에서 세 명이었는데 작년에 2022년이 되고는 아직 아무도 안 만났어요. 점점 히키코모리가 되고 있습니다. 일밖에 안 하고요. 논스에 처박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밖에 안 하고요. 그리고 퇴사 횟수 한 번에 채웠어요. 그러니까 논스에는 거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퇴사 몇 번 했냐랑 이렇게 레벨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일단은 아직 쪼렙이어가지고 퇴사 한 번에 채웠습니다. 저한테 논스란 이거 좀 오글거리네요. 저한테 논스란 어린 또라이들이 좀 많아요. 저한테 논스란 어린 왕자의 보아뱀이다 라고 적어놨는데 그 이유는 제가 사실 인생에서 좀 되게 힘들 때나 아니면 좀 방황하거나 그런 걸 느꼈을 때 어린 왕자 보면서 저는 사실 제가 진짜 삶에서 중요하게 느끼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늘 찾아주는 책인 것 같아요. 어린 왕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.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인데 어른들은 그걸 보고 이거 모자네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있는 어린들이란 캐릭터는 세상의 바쁨이나 아니면 그 외부의 이야기들에 너무 익숙해져서 새로운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. 아니면 삶의 본연적인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. 근데 이제 저한테 논스는 그 보아뱀인 이유는 제가 그동안 삶에서 무뎌지면서 잊고 있었던 가치들을 다시 되뇌이게 해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한테 논스는 어린 왕자의 보아뱀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저희 논스에서 나온 이제 프로젝트들이 여럿 있지만 단연컨대 이제 최고의 프로젝트가 될 코스모폴리탄 다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. 저희는 이제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다오예요. 그래서 앞으로 행보를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홍보. 자세한 내용은 아직 없어요. 그러니 좀 더 지켜봐 주시길.